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기차 모형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이 기차 모형을 만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지요. 기차 모형을 본 것을 잘 그렸네요. 기차에 대해서도 잘 그렸어요. 이곳은 저희 동네에서 기차 모형을 만드는 글로벌 형성한 건물 앞입니다. 회원분이 굉장히 많고 오래된 그룹이라고 합니다. 모델 트레이쇼라는 것이 보이시지요? 10시부터 4시까지 열렸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오픈 행사라서 즐겁게 관람을 했답니다. 회원분께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들이 정말 즐거워했지요. 이것이 모두 다 회원분들이 모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향에 대한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실제와 똑같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전 지방의 기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관이에요. 이것을 손으로 다 만들고 작동하는 기계까지 설치했다고 하네요. 1층은 작업을 하시는 공간이고 2층은 전시를 하시는 공간이에요. 이 모형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실제와 똑같이 만드셨네요. 기차역 앞에 공장과 가게도 다 보이고 있고요. 빌딩도 보이고 있어요. 신호등에 따라서 빨간불과 파란불이 켜지기도 합니다. 철로가 모이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네요. 화물 기차도 보입니다. 큰 화물을 심은 기중기들이 기차를 타고 있어요. 건널봉에서 기다리는 트럭의 모습도 정말 잘 묘사되었어요. 철로를 달리는 철선 기차도 보였어요. 다리도 정말 튼튼히 묘사를 하셨네요. 파란 물 위에 기차 노선을 정말 잘 그렸어요. 이것이 실제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잘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한때가 보냈답니다. 뉴질랜드의 전 지방에서 한 거기 때문에 각각의 지방의 특성을 또 잘 표현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각각의 승객들의 얼굴의 표정도 잘 표현하셨어요. 산악 지방에 놓여진 철로에 대한 표현도 잘 하셨네요.
2차 모형이 정말 실세 같지요. 클럽에 모여서 나이 드신 분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도구를 사용해서 손수 만든다고 합니다. 거의 90이 넘으신 할머니 회원부터 젊은 회원까지 서로 다 즐거운 동행을 하고 있어요. 힐리포터를 한 회원님이 저희에게 포즈를 취해 주셨네요. 기차에 갖가지 모형들이 보입니다. 화물을 실은 기차나 여객 기차나 다양한 기차들이 보였어요. 기차에 대한 잡지책을 무료로 주셨네요. 이렇게 취미를 즐기기 위한 모델 레일이라는 잡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구들이 많이 보이시지요. 이런 도구들로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굉장히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런 도구들이 참 많아요. 큰 창고에서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강 바다를 지나는 기차의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석탄을 나르는 기차의 모습도 참 좋았어요. 뉴질랜드의 산하를 가로질러서 보이는 기차들이 참 각각이어서 좋았습니다. 젖소 농장에 와 집들이 정말 옛날 고즈넉한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회원분들의 고향에 대한 작품을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많았지요. 목재를 실은 기차가 정말 잘 달리고 있어요. 여객선도 달리고 있지요. 회원님들이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을 이 모형에 형상화한 듯합니다. 동굴을 뚫고 나가는 기차가 보이시지요? 이것도 동굴을 뚫기 위해서 많이 오랜 시간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자연과 환경을 담은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서 즐거운 관람을 했답니다.